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리아의 아들로, 목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서 30년 동안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생을 사시고 30세가 되었을 때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인류를 구원하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루도 빠지 않고 쉬지 않고 천국 복음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날 또 저물 때까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내일의 사역, 다음 사역을 위하여 우리가 바다 건너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는데 바닷가운데서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갈릴리라고 하는 바다, 호수라고도 하는데 이 길이가 한 21km 정도, 그리고 폭이 12km, 그리고 이 바다의 깊이는 보통 30m에서 50m 정도 되는데 평상시에는 이 갈릴리 바다가 그렇게 잔잔하고 고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형상 갈릴리는 산에 둘러싸여 있는데 해발 한 600m의 이런 산에 둘러싸여 있는데 갑자기 광풍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에는 일기예보를 정확히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배전을 때리고 물결이 막 배 안으로 넘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바가지 같은 것을 갖다가 막 물을 퍼내고 굉장히 애를 쓰지만 배 안에 물이 가득해가지고 배가 거의 침몰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그런 노력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보지만 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황하다가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 밑창에 고물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깊이 잠들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루 종일 피곤하게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골아 떨어져가지고 예수님께서 배에서 이제 잠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막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고 지금 주무시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어째 돌보지 않고 빨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바다를 향하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광풍이 그냥 아주 한순간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무서워하였느냐? 너희가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그때 아니 이분이 과연 누구이기에 이 바람과 파도를 명령한 즉 바람과 파도도 그 한마디 말씀에 순종하고 잠잠하게 되는가 하고 놀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많은 사람들은 바다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고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란 바다에 인생의 배를 띄우고 항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기치 못한 큰 풍랑을 만난 것처럼 우리 인생의 항해 가운데도 예기치 못한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20세기의 유명한 미국의 그 소설가인 노인과 바다, 종은 누구를 위하여 울리나 이런 책을 쓴 헤밍웨이는 인생은 살아가면서 네 가지의 풍랑을 만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대자연에서 오는 지진과 화산, 폭발,
홍수 같은 이런 풍랑을 만나고 또 질병의 풍랑, 사람을 통해서 오는 괴로운 시험의 풍랑,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고독의 풍랑을 만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를 살아가고 있는 이 가운데 인생을 항해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인생의 풍랑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도 어떤 분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이어가는 무서운 질병의 풍랑을 만나서 지금 싸우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명태나 해고나 실직이라는 풍랑을 만나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고, 코로나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서 사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자녀의 문제로 가정이 풍랑을 만난 분들, 결혼 생활의 배우자의 외도나 그리고 배우자의 갈등과 별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혼 생활의 풍랑을 만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지 못한 사고나 사업의 실패로, 또 사랑하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이런 인생의 풍랑을 만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에, 우리 가정에, 사업에, 때로는 섬기는 교회나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가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 풍랑을 여러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이 풍랑을 극복했는데,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그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났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배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그 풍랑을 극복할 수 없었지만, 능력의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능력으로 바로 이 풍랑을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예기치 못한 인생의 위기, 풍랑을 만났을 때 그것을 극복하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풍랑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사업을, 풍랑을 만난 사업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을 통해서 위기를 만난 한국 교회와 이 나라를 풍랑 가운데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갈릴리 바다의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밖에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인생, 가정, 사업, 교회, 나라는 결코 침몰하거나 파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그것을 극복하려면 두 번째로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배 안에 능력의 주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죽게 되었다,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고 그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어도 믿음이 작으면 조그만 그런 그 내 인생의 항해 가운데 노을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고 시련의 바람이 불어와도 그것을 보고 우리는 겁을 먹고 두려워하며, 아이고 죽는 거 아닌가, 망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불안과 두려움에 여러분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예수님을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모시고 담대하고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인생과 가정에 엄청난 풍랑을 만났어요. 마귀란 놈이 틈을 타가지고
그 사업을 하루아침에 다 완전히 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자녀들을 태풍을 일으켜서 마귀가 다 또 집을 무너뜨려가지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몸에도 이 질병을 마귀가 가져다 줘가지고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정말 크나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또 사랑하는 아내는 집을 나감으로 말면 가정도 사업도 그리고 그 건강도 모든 것이 인생의 최대 위기를 여러분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욥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하고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풍랑을 이기고 여러분 인생의 승리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여러분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셨으면 이제는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보면요, 예수님 믿는다 한데도 불구하고요, 믿음이 성장이 안 된 사람들,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요, 무슨 조그만 일만 일어나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이거 뭐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벌벌 떨어요. 왜 그럽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도 아직 믿음이 성장이 안 돼서 믿음이 없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벌벌 떨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을 성장시키면 여러분 어떻게, 어떤 광풍을 만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안에 주님을 모셨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쓰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이런 삶을 살면 반드시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그냥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계속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주인 교회를 가까이 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열심히 믿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할 때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먼저 예수님을 믿었으면 믿음이 먼저 성장해야죠. 근데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지만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애쓰지 않으므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된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어도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사람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보다 소중한 거 없어요. 여러분 지금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그런데 내 인생에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인생의 풍랑도, 내 가정의 풍랑도, 사업의 풍랑도 다 그걸 이겨낼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걸 이겨내지 못하고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이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만은 그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벌벌 떨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책망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그것을 극복하려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막 바가지로 물을 퍼내고 막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배 안으로 막 물이 넘쳐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배에 고물이라는 데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예수님을 흔들어 막 깨웁니다. 주여, 우리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하니까 그 자신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풍랑을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께 부탁하니까 예수님이 잠잠케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내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여러분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을 만났다면 주님을 깨우고 찾을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그런 신앙이 풍랑을 만났다면, 지금 한국교회도 지금 목포는 그래도 괜찮지만 서울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또 내일부터 4단계면은 교회에서 전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만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얼마나 지금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이 위기인지 모릅니다. 이게 한두 달이 아니고 지금 거의 이제 1년 반 정도 됐는데 이런 가운데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한국 교회가 위기예요. 그런데 위기 가운데, 이 대한민국도 위기인데 위기 가운데 어떻게 이 풍랑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까? 주님만이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깨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는 질병으로 인생에 큰 풍랑을 만났어요.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눈에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질병의 풍랑을 잔잔케 하여 주셨습니다. 또 그 유다라고 하는 조그만 강원도 땅만한 그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 그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국토가 유린되고 수도인 예루살렘 성마저 포위를 당했습니다. 이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 어디 도움을 청할 손길을 내밀 그런 곳이 여러분 없었습니다. 여러분, 동서남북 모든 길이 막혀 있어요. 우리가 이런 동서남북 모든 길이 막혀 있을 때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늘로 통한 길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불이 나면 119인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긴급 우리가 SOS는 뭡니까? 333.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이스기야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풍랑을 만난 그 이 나라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수르의 모든 군대를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 나라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야곱도 성경에 보면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만났을 때 형이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갈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밤을 지새우면서 야복강 나루토에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된 것입니다. 다니엘도 여러분 10대 소년이었을 때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난지 모르며, 그리고 그가 그 바벨론 땅에 살면서 수많은 인생의 풍랑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 가정이 풍랑을 만났을 때, 내 사업이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신앙이 풍랑을 만났을 때, 교회가 풍랑을 만났을 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7편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킨다. 이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킨다 했습니다. 자, 또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간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여러분 아마 배를 타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제주 가는데 뭐 카페로 큰 배가 있죠. 근데 옛날에는 저희들 어렸을 때는 가야호라는 그런 배가 있었죠. 근데 이 배가 그때는 그래도 좀 큰 배인데 이걸 목포에서 제주로 가면 제주 중간에서 돼. 그 큰 바다로 가면은 이 배를 탄 사람들이 다 멀미하고 막 토하고 막 난리였어요. 또 태풍이나 좀 불면은 배가 막 얼마나 흔들리는지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죠. 근데 저도 이제 섬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배를 타가지고 이게 뭐 파도를 만나서 그 말씀 그대로 나도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바람과 파도를 바다에서 배를 타고 만났을 때 위험한지 그런 걸 경험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광풍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네. 파도가 보면요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밀려와요. 그러면은 배가 조금만 면은 그 파도에서 쑥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그래. 하늘로 솟구쳤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랬죠. 영혼이 그냥 녹아내려요. 정말 얼마나 애간장이 타면서 곧 막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파도를 맞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그랬잖아요. 하늘로 솟구쳤다 깊은 곳으로 내리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다고. 자, 근데 보세요. 광풍을 만나죠. 그런데 계속 봐요.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진다. 배가 여러분한테 파도를 만나면은요, 어떻게 해요? 하늘로 솟구쳤다 깊은 곳으로 내리니까 이리저리 구르죠, 막. 배 타신 분들 안 타보시다가 배를 타신 분들은 대부분 멀미를 해요. 그러니 막, 이게 토하고 막 이리저리 구르고 배가 좀 움직이면 취한 자 비틀거리면서 지각이 혼돈에 빠진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시편 기자 또 28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같이 읽습니다. 다시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아 이렇게 광풍을 만나서 막 하늘로 올랐다 깊은 곳으로 내렸다 지각이 혼돈하고 구르고 굉장히 영혼이 녹아내린 것 같은 이런 고통 가운데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기도함에 그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풍을 만나서 진짜 하늘로 솟구쳐다 내린 것 같고 지각이 온돌하고 다 영혼이 녹는 것처럼 내 영혼이 이제는 끝났구나 막 내 가정이 끝났구나 하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도다. 아멘.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매 여호와께서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도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사업이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 풍랑을 광풍을 만났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사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며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아서 부르짖으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며 바람과 파도를 명하여 잔잔하라고 하니까 잔잔해진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3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광풍을 만났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 광풍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온함을 주시고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구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주님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을 여러분의 가정의 광풍을 여러분의 사업의 풍랑을 잔잔케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오늘 그런 설교입니다. 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을 극복하려면 첫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뭡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긴 한데 믿음이 작으면 조그만 거 가지고 막 벌벌 떨고 두려워한다니까요. 못 이겨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믿음이 작은 사람은요, 작은 문제도 엄청나게 크게 보여요. 그리고, 어휴, 막, 어떻게 하지? 막 이래. 근데 믿음이 점점 커지면요, 큰 문제도, 아, 이거 별거 아니야. 너무 그냥 담담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가나 놀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빼먹을 뻔했는데,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은 계속 여러분 학문에 왕도가 없듯이 우리가 믿음의 성장에도 왕도가 없네. 막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 뿔밤은 아니라, 한 가지 좋은 것이 뭐냐면,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옵소서. 성경에 보면 은사 가운데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은사가 오면요, 안 믿어지는 게 믿어져 버립니다. 놀라운 믿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기도해야 될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저는 지금도 매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침에 기도할 때는 꼭 그 기도를 거의 해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왜?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은 축복을 담는 그릇이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쓰시고 하니까 내가 믿음이 커져야지. 아니, 믿음도 없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축복 주세요, 그리고 나를 더 크게 써주세요,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쓰시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축복을 받을 믿음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돼. 내가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믿음의 그릇을 여러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광풍이 불어와도 요동치 않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그걸 극복하려면 믿음이 있으면 세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을 성찰하고,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산 거, 합당하지 못한 거 있는가 이거 살펴보고, 이런 게 있으면요, 빨리 여러분이 회개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난 원인 가운데는 요나처럼, 요나가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너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40일 후에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킨다고 하라는데, 아, 이 요나는 어디? 하도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하나님이 저놈들은 심판해야 돼, 저것들 구원받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는데, 욕바라는 대로 배를 타고 와서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하고 반대인 방향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조용기 목사님이 옛날에 미국에 집회를 갔다가 비행기 타고 오는데, 주님이 비행기에서 갑자기 그러시니, 너 일본에 가서 일본을 복음하고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일을 한대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살아오면서, 일제시대에 살아오면서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일본 놈들 망해야지, 어떻게 일본 놈들이 구원받으면 되냐고. 그래가지고 나 주님 못한다고 막 이랬대요.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있으면은 계속 이제 뭘 하기만 하면 주님이 너 가서 일본에 가서 천만 명의 영혼을 구원해라, 천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할 수 없이, 근데 일본에서 초청이 왔어요. 그래서 초청이 와서 어디 기도원에 가 집회를 딱 하는데, 강단에 올라온 조용기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구원받으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강단에 올라와도 울더니, 나는 당신들을 미워한다고, 당신들을 저주하고, 당신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이랬다 가면서 막 거기서 대성 통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 목사님들이 조용기 목사님을 막 끌어안고 울면서,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당신들의 고통 주고 잘못, 막 이러면서 막 그 목사님들이 거기서 막 같이 회개하고 울고 막 이런 일이 났어요. 왜? 일본에 36년 동안 우리가 식민지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이 우리 사람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선조들 어떻게 합니까? 외놈이라고 한다고 일본놈이라고 그냥 일본 사람이란 말도 안 하죠. 잘 되는 거 그냥 일본이 잘 되면 배 아프고 항상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 요나도 똑같은 거예요. 아수르가 강대국이든 유대는 힘이 없는데 맨날 침략을 해가지고 괴롭히고 포로로 잡아가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저것들은 그냥 불을 내려가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을 시켜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가서 거기다 회개 안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을 멸망시키는 그럼 저들이 회개해버리면 멸망한다 하지 안 하잖아요. 그래서 동으로 갔는데 서로 도망을 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어때요? 요파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라는 데로 도망갔는데 지중해에서 그 바다에다 광풍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요나가 바닷속에 던져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왜 이런 여러분 인생의 광풍을 만났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저버리고 불순종한다 그랬죠? 여러분 다윗도 왜 인생의 그런 아들한테 왕자를 왕의 권좌에서 쫓겨나고 피난가고 도망치고 막 이런 엄청난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우리 안에 바세바를 데려다가 간음을 행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이런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므낫세라고 하는 유다의 왕은 왜 아수르의 군대에 그 붙들려가지고 온몸을 찻살줄로 꽁꽁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서 이렇게 여러분 끌려가게 된지 아십니까? 자기 아버지는 경건한 사람이 히스기야인데 이 아들은 타락해가지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광풍을 만났던 요나 그리고 이 다윗 므낫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광풍을 잔잔하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성찰해봐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거, 불순종한 거, 죄 지은 거 이런 거 없나?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광풍을 잔잔케 해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사울왕은 이런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또 애굽의 바로왕도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회개하지 않으므로 결국에 어때요? 그 인생도 망하게 되고 그 나라도 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살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주 앞으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을 극복하려면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만 환경과 문제만 바라보면 겁이 나고 두렵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유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네, 3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제 오늘은 이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어느 날은 예수님이 제자들만 배를 타고 보내고 예수님은 산 위로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밤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해가 질려게 배를 타고 출항을 했는데 건너편에 그게 여러분 이 폭이 한 12km, 13km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걸리겠어요. 뭐 그때는 이런 동력선이 아니고 노를 젓고 돛을 올려가지고 가는 거지만은 그래도 이제 금방 갈 수 있죠. 12km면. 그런데 초저녁에 이쪽에서 출항을 한 배가 저쪽까지 가지 못하고 광풍을 만나가지고 밤새 새벽까지 떠돌아 이 바다에서 떠다닌 거예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데 그런데 산 위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새벽 4경쯤 됐을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지금 풍랑을 만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있는 그 배를 향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가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갑자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오니까 유령인 줄 알고 유령이다 하고 막 두려워가지고 어쩔 바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님,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하소서. 야, 진짜 겁도 없죠. 물 위로 오라하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라 그런 거예요. 그 오라가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물 위에다가 발을 내딛어 보니까 풍 빠지는데 안 빠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그 풍랑이는 파도가 치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던지 예수님을 안 보고 바람과 파도를 보니까 내가 지금 무슨 내 정신이야 이거? 그러죠. 아니 이게 지금 도대체 뭐야 이거? 하는 순간 예수님을 안 바라보고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고 무서워하는 순간 바닷속으로 빠지게 된 거예요. 그 어우적거리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샥 오셔서 베드로의 빠져가는 손을 딱 잡으시고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 보니까 바람을 보고 뭐예요? 빠져가는지라 그랬죠. 예수님을 바라보던 베드로가 예수님 안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빠졌어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하다가 우리 인생이라는 배가, 가정이라는 배가, 사업이라는 배가 어떤 풍랑을 만났을 때 능력의 주님,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면 어때요? 겁이 덜컥 나가지고 절망의 바다에, 낙심의 바다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한 거죠. 주여 구원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때요? 자, 31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32절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느냐 광풍이 잔잔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풍랑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가정 사업이 없어요. 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의 풍랑, 가정의 그런 어떤 내 가정을 흔들고 위협하는 풍랑, 사업, 내 신앙의 어떤 풍랑을 만나고 이런 걸 만날 때, 교회도 막 풍랑을 만날 때 있어요. 여러분, 사업체가, 국가가 풍랑을 만날 때 있어. 이럴 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절대 못 이겨. 능력의 주님을 바라봐야 돼. 아멘.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바람과 파도를 만나 무서워할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는 뭘 해야 되냐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요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저도 목회하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려운 일이 없었겠어요? 많이 있죠. 그러면은 성도님들은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가지고 전도사님들이 가서 위로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목사는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 스스로 해결해야 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예전에 어떻게 지금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성령님 사람 종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마. 옛날에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어. 성경을 읽으면은 이 성경 가운데서 금방 우리가 읽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할 줄이라 이런 말씀을 딱 들으면 아 막 문제 가운데 두려워했을 때 두려움이 사라져.
아멘. 그리고요, 진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성경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문제나 고난이 없을 때는 이 성경을 읽으면은 어떨 때는 잠 안 오신 분들은 성경만 읽으면 수면제보다 더 잠이 잘 온대.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성경을 고난 가운데 읽어봐요. 어떤가? 이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야. 저는 막 전에 보니까 이러더라고. 성령 체험하기 전인데도 글씨가 살아서 움직여. 아니, 글씨가 살아서 움직이더라고, 이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아, 내가 어떻게 하지? 막, 너무 힘든데, 이런 가운데 있는데, 성경을 다 읽으니까, 글씨가 살아서 움직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 들려주는 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들려오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 자, 이사야 43장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이걸 야곱아를 대신 여러분 이름을 넣어가지고 이스라엘이라 여기를 이름을 야곱아 대신 저는 요셉아 너를 창조하신 또 이스라엘아 요셉아 너를 지으신 이가 자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해봅니다. 시작. 요셉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요셉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이스라엘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지금 말씀하신 이스라엘 너를 지으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예수의 피값으로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기 보면 그래. 네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네. 아멘. 인생의 풍랑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그 물이 어떻게 너를 침몰치 못한다고 침몰치 못했잖아요. 다니엘은 새 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 숭배 안 한다고 불무불에 일곱 배나 뜨고 불무불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 불꽃이 사르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떤 그런 홍수를 만났을 때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통과할 때 딱 이 말씀 읽으면 와, 엄청난 인생에 지금 광풍이 몰아치고 막 홍수가 몰아칠 때 이 말씀은 내가 네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면 무슨 문제입니까?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네가 불가운데로 불같은 시험을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 인생의 풍랑을 만나 이기려면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 금방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란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20절 보겠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지금 사도행전 27장의 내용을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그 제자 가운데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는데 바울이 이제 그는 원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했던 사람인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알고 유대인들에 가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예루살렘에 오니까 붙잡아가지고 이제 총독에게 바울을 넘겨서 바울이 자기가 그때 이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로마의 황제에게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이제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내가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하면 다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로마로 가게 됐어요. 근데 지금 같으면 이스라엘에서 지금 로마, 이탈리아로 갈 때 비행기로 가면 금방 가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교통수단이 발달이 안 됐을 때인가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거쳐서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근데 가다가 어떤 미양이라는 항구에 도착했는데 바울이 기도해 보니까 이번에 가면은 큰 어려움을 만날 것 같아. 이 풍랑을. 그래서 여기서 겨울을 지내고 가자는데 백부장이, 바울을 호송하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를 불러다 물어봅니다. 선장과 선주는 바다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물어보니까 아이고 무슨 말 하냐고, 지금 바람이 얼마나 순하게 불고 그냥 출항하자고. 그래가지고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항을 해가지고 배가 갔어요. 가는데 얼마 안 돼 섬 가운데서 큰 유라굴러는 광풍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열 나흘 동안 해와 달과 별도 보이지 않는데 모든 구원에, 아까 20절 말씀 보세요. 다시 여러 날 동안 별도 보이지 않, 해도 별도 보이지 않,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 이제는 우리 다 죽었다. 배 안에 있는 사람 276명이 배에 탔는데, 그럼 276명 탔으면 상당히 큰 배죠. 근데 이제 열 나흘 동안 떠다녔으니까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가니까 우리 다 죽었다 하고 이제 살 소망을 아예 포기했어요.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어요. 다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자, 20, 네, 말씀 또 계속 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고 오직 배뿐이니라. 계속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다 광풍을 만나가지고 벌벌 떨고 들어가지고 모든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어. 이제 우리 죽었구나. 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한테 와서 말하기를,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겠고 여기 너와 함께하고 있는 275명을 다 너에게 붙여줬으니 너희들 여기서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했으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구원의 여망이 없고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서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능력의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위로하시냐. 시편 119편 5절 50절 말씀 얼른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이 말씀 나의 고난 중에 이로라.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107편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예, 그들이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기 보니까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고.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 가운데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환경이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풍랑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풍랑을
만났지만 이 풍랑을 극복하고 손의 항구에 다다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풍랑을 만나서 그 인생이라는 배가 침몰하고 파산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에 내 힘으로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걸 극복하려면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사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났을 주님 앞에 나와 제자들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내가 잘못한 건 합당하지 못한 거 있는가 살펴보고 그런 거 있으면 회개하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면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여러분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여러분이 인생의 풍랑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